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동구 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6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 15일 됐네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네, 네. 저희부터가 벌써 이렇게 벌써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 친구 있잖아요. 왜 안경 끼고 되게 인상 좋았던 친구. 네네. 웃기만 했던 친구. 2주 지났습니다. 네, 영어 시험 봤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하반기 공채 시즌인 9월까지 이제 두 달 좀 넘게 남은 건데요. 다들 네. 마음이 뭐 굉장히 조급하실 겁니다. 계획 좀 세워보겠다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갔고 뭐 할라 치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시나브로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9월이 돼버린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네. 그런 어려움 있으시다면 저희 잡정보센터로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02-397-7984나 그리고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지금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면 네. 무료 컨설팅, 믿을 만한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용 제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혼자라 생각 마시고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활짝 열리는 방송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너를 보낸 건지 네, 정말 알고 싶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단지 합격 혹은 불합격 통보밖에 알 수 없는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합격 성공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접 컨설팅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공채에서 3,000명의 구직자를 면접 심사했던 분이신데요.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친구 저기 이따 뭐 소개하겠지만 보셨나요 이번 주?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느낌이 좋았나요? 예. 굉장히 그 생각보다 떨지 않고. 아나운서 이렇게 쉽게 보시나요? 쉽게 봤어요. 제가 김승. 아 쉽게 본 것 같은데. 네. 네. 김승재 아나운서 보면서 굉장히 쉽게 봤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저기 저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기분 나쁘네 시작부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업 준비생 3,000명의 스펙과 자소서 그리고 사연을 읽어줄 아주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하고 계신 분위기도 아주 풀리고 있는 분이죠. 잡정보센터는 오래오래 갈 거죠? 김하민 캐스터? 네, 잡정보센터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뼈 묻으면 안 됩니다. 네, 오래오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잡정보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귀빈인 이번 주 왜 떨어졌나요? 주인공 소개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형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재형입니다. 네, 이재형 씨 오늘도 잘생겼네요. 어제도 잘생겼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생길 예정인가요? 예정이죠. 예, 네. 예정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을 우리도 친구분들, 부모님들 내가 볼 때는 이재형 학생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형 학생도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어땠어요? 예, 어제 집 가서 보면서 유튜브로 봤어요?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경직돼 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뭘로 봤어요? 이게?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혹시 IPTV 안 봐요? 안 보세요. IPTV 안 보시는구나. 네. IPTV에는 유튜브를 TV로 볼 수도 있어서 뭐 TV로 보면 또 달라요.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설치하세요 빨리.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IPTV 예. 설치하는 걸로.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더니. 아니, 부모님은 보셨고 친구들이 봤어요? 예, 봤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좀 해보라고 목소리도 좀 작고 하니까 오늘 좀 모의 면접 컨설팅인 만큼 자신감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실제 면접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해봐라 그러죠. 네가 해가 네가 해봐라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네. 모니터링을 보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 네. 했던 거 보고 또 내일도 또 다른 모습 보여주면 또 이제 네. 하나하나 발전해 그래요. 나가는 거니까. 특히나 우리 재영 학생의 장점이 뭔가 되게 집중을 잘하고 네. 그 질문도 많은 것 같고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앞으로가 좀 촉망되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태성 쌤께서 그 재영 학생이 면접 준비한 것들을 사전에 받아보셨겠죠? 예, 받아봤습니다. 네, 뭐 그 충실하지는 않았고요. 아, 어제 시험을 어제 밤 9시까지 시험 봤다면서요. 네, 그저께 화요일 날 예. 밤까지 시험이 있어가지고 예. 면접 준비자로 예. 그 얘기인 즉슨 그 아니야. 학교 저 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면접 준비까지 고려하지 않고
네, 했다는 얘기고 면접이 닥쳤을 때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 자소서 준비할 때 그 시점부터 면접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접 자체가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 활용될 만한 그 소재들을 미리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최종 목적은 자소서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면접까지 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까지 고려하고 자소서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면접이든 자소서든 뽑는 사람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같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가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자소서 때부터 면접을 어떻게 볼 것이다. 이 소재를 던져주면은 면접관들이 질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예, 자소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면접 준비가 따로 안 됐어요. 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소서를 그렇습니다. 썼다면 면접 준비도 고려해서 썼어요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요. 네. 그것도 그건 마저도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점 만점? 저는 보통 5점 만점을 줍니다. 네.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그래도 뭐 예. 지난주에 그 친구는 0.1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20배 높은 점수라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 예. 질문 뽑은 것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 그러면 예. 그 준비도가 부족한 거 말고 그 질문의 질로만 봤을 때 몇 점이에요? 질문의 질? 질문의 질도 2점이고요. 아, 그래요? 답변의 질은 한 3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의 알겠습니다. 질. 알겠습니다. 네, 자, 재영 학생 2점이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저는 더 낮은 점수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질문을 뽑으면서 제가 이 질문이 한국전력공사가 요구하는 자세와 이제 역량을 볼 수 있는 질문인가도 좀 의심되면서 뽑았거든요. 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요.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태성 쌤이 왜 이렇게 평가하셨는지 그 듣기 전에요. 먼저 재영 학생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왜 이 점을 맞았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네. 거기 때문에 김한 교수가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재영 학생이 꼽은 면접 질문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태성쌤의 말씀대로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성 3개, 직무 4개, 총 7개의 질문 준비했는데요. 먼저 인성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로는 1분 자기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팀의 이익이 되고 회사의 규율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따르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꼽았습니다. 그의 답으로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꼽았는데요. 애사심이 없으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업무를 완수할 수 없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직무 부문 살펴볼 텐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직무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가정하에 4개의 질문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가 해안가 등 물이 있는 지역과 가까이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직류 송전의 장단점, 세 번째는 현재 한전의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한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라 이렇게 4개를 꼽아봤는데요. 과연 이 질문들이 적절한 예상 질문인지 또 어떻게 답을 해야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지 태성쌤과 함께 스튜디오 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입사를 참 꿈꾸는 분들이 참 이 시간 이 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요. 태성 쌤 일단 한국전력 뭐 이쪽 계통의 친구들이 예. 가고 싶어하니까 문과생들이나 뭐 이공계 친구들이 현대차나 삼성 가고 싶어하는 것만큼 가고 싶은 꿈의 기업일 수 있을 텐데 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볼까요? 그 한전의 면접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NCS다. 예, 그러니까 NCS 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윤정 아나운서는 아실 것 같은데. C가 뭘까요? 역량의 영어가 뭐죠? Competency. 아, Competency. 아, 발음이 좀 다르네요. 네, 예, 나는 Competency라 그랬는데, 예, Competency. 역량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여기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면접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냥 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그냥 마구마구 질러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팁을 드리기 전에 네. 왜 이 질문을 뽑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재영 학생이 본인이 그 질문을 뽑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서 아니면 어디서 보고 하신 거예요? 그 두 개 다 둘 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예.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신입사원이 필요한 자세도 물어볼 것 같고. 예. 여러 그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도 보니까 예. 이런 종류의
물어본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질문을 뽑을 때는 이제 기출 문제도 뽑아 보시는 거 좋고요. 또 하나는 기준을 세울 필요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역량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뭘 보려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질문을 뽑아야지 이게 그 실제 그 점수를 주는 질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면접 가보면 취미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나오거든요. 그거 뽑아가지고 취미를 뭐라고 대답을 할까 준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량, 이 사람들이 뭘 보려고 하는가라는 걸 역량을 뽑아놓고 그거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질문, 기출 문제들만 내가 따로 뽑아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전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공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공. 여기에 질문은요. 전공 관련 질문이 한 70% 가까이 돼요. 거기서 70% 가까이가 합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련된 전공, 내가 했던 전공을 모두 다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전, 송배전 쪽을 지원하는 거죠. 예, 송배전 쪽에서 활용 가능할 만한 나의 전공 분야. 거기서 제목 쭉 펼쳐놓고 부분 부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한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 중에 상당 부분이 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거시적? 뭐, 그렇죠.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슈, 지금 닥친 이슈라든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 아니면 기술적인 변화 아니면 제도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한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 볼 필요 있는데 전공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전공 내용이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뭐 ESS 뭐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죠. 예, 배웠어요. 그것들이 대책 을 말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 거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전공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면접을 보러 가면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면접 확률 높은 편이죠. 여기는 일단 면접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 전형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1차는 직무 면접이에요. 직무 면접인데 다대다, 그러니까 4대4 정도로 볼 겁니다. 근데 직무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요. 1차 면접 배수 자체가 1.5에서 2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거든요. 임원 면접은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경쟁률.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까지 가면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2차 경영진 면접에서는 그 조직 적응력이라든가 대인관계 그리고 업무 수행 태도 정도만 볼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 한 명을 놓고 면접관 임원들이 다섯 명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접을 보러 갔다 내가 그러면 적어도 내가 두 명 중에 한 명은 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어쨌든 거죠. 어쨌든 보니까. NCS에 관련된 거를 빠삭하게 저희가 익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잘 뽑는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은 예. 그 똑같은 질문에서 조금만 뭔가 토시를 바꿔도 예. 당황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집중력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얘기 했어요. 면접 질문,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질문이 약간만 바뀌어도 당황해요. 이게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질문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면접 질문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생각하는 평가 항목, NCS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면접 질문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포커스를 해서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대응할 그래요.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태순쌤이 얘기하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줍지 않게 얘기했다가 더 큰 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재확인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재확인하면 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물었을 경우에 네. 그래요. 그럼 오늘 그런 걸 좀 제가 감안하면서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모의 면접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그 한전에 대해 지원해서 서류전형 합격, NCS 합격, 그다음 면접장의 과정을 하고 1분 자기소개부터 우리 이재영 학생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을 위해 전력질주해온 지원자 이재형입니다. 제가 달려온 전력질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한국전력공사 고용디임돌 성별정 기초과정 수료생으로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동계기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예비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또 765kV 신환성 변정소를 견학하면서 전기가 생산되고 수송되는 과정을 익혔으며 현장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광명전기 품질경영팀에서 품질검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배전반을 품질검수함으로써 오류점을 찾기 위한 꼼꼼함과 완벽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역량과 자세를 바탕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국전력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자기소개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내용적인 측면하고 보이는 것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표정이 저는 그 시국선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진지했고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뭔가 좀 딱딱했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전 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예. 내용을 되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예. 들을 수 없고 아까 항상 우리 그 태성 쌤께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내미가 예. 뭐 하고 있나 예. 오늘 뭐 저 시험 본다고 했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외운 듯한 얘기가 나오면 딴 생각하죠. 아들 내미 또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뭐 이런 예. 생각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그 느낌 살려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 미끼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미끼들을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송배전 경험이라든가 광명전기에서 광명전기가 이제 한전 협력사죠. 네. 예, 거기에서의 경험 굉장히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끼를 잘 던져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또 하나는 차별화 포인트, 지금 얘기했듯이 차별화 포인트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뽑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뽑혀야 됩니다. 그걸 차별화 포인트로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먼저 맨 앞에서 구조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뽑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측면 경험이 있죠. 지금 송배전 경험이 있죠. 광명전기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공부도 본인이 했던 전공 자체가 한전에서 매우 연결이 쉬운 한전과 연결하기 쉬운 너무너무 좋은 전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구조를 먼저 얘기하고 첫 번째 경험 두 개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전공도 얘기하고 그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그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딱딱 구분돼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약간 전 제 생각인데 예. 그 자기소개에서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예. 약간 두 가지식으로 땅 때리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두 가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맨 앞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돼.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그것이 이제 맨 앞에 그 배치해야 될 것이 그 뒤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용과 구조를 딱 얘기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쭉 나열하듯이 얘기하니까 그죠. 집중을 웬만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그 듣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두 번째 얘기할 때 아, 이 친구가 몇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청성이라고 해야 되나?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두꺼운 책을 읽을 때도 처음서부터 글을 읽어내려가는 것보다는 목차를 한번 쫙 그렇죠. 훑어보고 네. 가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웜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웜업 네.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모의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쌤 진행해 주시죠. 네. 예. 예, 1분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한국전력공사 고용디딤돌에서 그 수료를 했다고 했죠. 송배전 기초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교육 받고 나서 실제 현업에 배치돼서 일을 해봤죠. 현업에 제가 현업에 배치되진 않고 직무교육반이어서 인턴을 따로 나가지 예. 않고 교육만 받고 끝났어요. 아, 교육만 받고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관련된 일을 해본 건 광명전기에서의 일이 현장에서의 예, 경험. 이겠네요. 그 광명전기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그 한전에 납품하는 배전반 품질 검수를 했다 그랬죠? 예.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광명전기 품질 경영팀에서 한 주 업무는 GIS 탱크 기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혹시 스크래치가 있는지 이런 오류점이 있으면은
납품을 시켰을 때 제품에 가스가 새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오류를 잡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그 기포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 송배전 쪽에 어떤 장애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포가 발생하면은 절연 거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절연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기포 때문에 절연 거리를 짧게 할 수밖에 절연과 짧아지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도장애에도 영향을 주나요? 유도장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절연 거리가 짧아지니까 많은 전파장애부터 유도장애까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그 송배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송전 단계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예. 한국전력거래소로 이제 전력을 보낼 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법은 예. 전력을 보낼 때 전력 손실이 한 4.4%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자체로 발전을 하고 따로 한국전력거래소에 보내지 않고 그 전력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기 구역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구역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발전을 필요하려면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우리 재영 씨는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전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국전력을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한국전력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지원한 거네요? 예, 충분히 많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그것의 반대로 이것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에너지 IoT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 전력 수급이 많이 필요할 때 피크 타임에 에너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절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부분에서 전기적인 경감과 이제 스마트 가전을 판매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회사와 사기업과 연계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요. 두 가지 묻지 않았네. 예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해할 수 있는, 그것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에너지 전력 수급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예비력의 전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전력 수급 안정화 방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어떤 신문이나 기사를 본 것 중에 우리 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어떤 이슈, 어떤 기사를 본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본 기사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관해서 제가 본 적이 봤습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요. 예. 제주 실증단지에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이제 제주 실증단지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피크 감축, 이제 부하 평준화, 손배전 손실 감소, 신재생 에너지 확산 대응과 여러 개의 역량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원론적인 얘기 말고 조카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조카가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보면 지금 현재 전력 분야를 보면은 전력 분야만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력 분야와 ICT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서 이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 그 우리 경쟁자가 많거든요, 지금. 예. 대부분 경쟁자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 경쟁자 말고 지원자들,
지원자들 중에 우리 재영 씨하고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전공 지식에서도 예. 이제 확실히 잡고 있고 예. 더 나아가 한국전력공사 사업과 해외 발전, 해외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서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말고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예,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 세계 정세에 관한 이제 에너지 포럼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수업에서도 태양광 실습, 풍력 실습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감축 방안 또한 같이 실습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점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직군에서 확실히 이제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실제 인재 개발에 들어가서 교육을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았고 한국전력공사가 견학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힌 것이 저희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지금 정책 자체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슈들은 있지만 그 한수원에서 하는 그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재형 씨는 그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소스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그것이 경제적으로 맞겠느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한 바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바는 그 지금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셧다운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감축했다는 방안인데요. 제가 과연 그 발전소 셧다운이 가장 그렇게 큰 미세먼지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에는 미세먼지 발생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름만 되면은 이제 예비력이 급증해서 전력을 많이 수급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셧다운 시키면 당장 다가온 여름에 그 많은 전력을 또 어디서 공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력 발전을 떼우고 더 발전을 떼우고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환경 오염이 커지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이 사람과 말 통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설득시키기 힘들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취를 할 때 같이 살았던 룸메가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가장 좀 말을 하기 힘들었어요. 저랑 안 맞는 부분도 물론 있었고 예? 역할 분담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던가요? 예, 제가 말해도 그냥 어불성,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예. 예, 그렇게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역할 분담을 다시 해보고 예. 정확히 너가 이걸 해라,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역할 분담 놔두고 예. 계속 그렇게 하게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랬더니 말 잘 듣던가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결국 포기했군요. 예, 거의 반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지금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한 이재형입니다. 앞으로 전력수급 방안에 맞춰 전력수급 방안의 목적에 맞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의외로 예. 되게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준비가 잘 됐다는 느낌이고 예. 근데 의외로 되게 쉬운 질문에는 좀 약하네. 또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할 때 주눅 드는 느낌도 있고 예. 근데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3점. 3점. 올라갔네요. 예. 그래도 1점 올라갔네요. 예. 근데 아쉬워요. 많이 뭐가?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예. 내가 재영 씨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보다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분명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다 바르지 못했다.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전공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 전문가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나는 여기만을 위해서 달려왔고 공부도 했고 경험도 했고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 배우죠. 예, 예. ESS 배우죠. 예. 그리고 그 전력 생산에 대한 것도 좀 배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딱 한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다. 예. 근데 그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 깊이 있게 얘기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비전공자가 일반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조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는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왜 나여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공학과와 에너지 전기 뭐가 다른가?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서 걔네들과 무슨 차별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자체를 못했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소통에 대해서 송배전 쪽은 소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억지를 쓰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밀양 때도 좀 고생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룸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능한 그런 소통의 강점. 거기 좀 MSC를 칠까요? 진상이었으나 나중에 어떻게 나의 설득을 통해서 예. 바뀌었다. 그렇죠.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이왕이면 소재를 끄집어낼 때 이왕이면 친구들, 또래 말고 나보다 어르신 이 소재가 훨씬 더 좋아요. 어르신들 그 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도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싫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 이런 사례를 하나 끄집어내면 좋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설득하다 포기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나 소통력 없어라는 얘기거든요. 표정이 절박해. 되게 싫은다고.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왜 지원했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닥칠 위기,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단점 얘기할 때 충분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우리 회사에 닥칠 만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얘기 준비해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소매 판매를 민간 개방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리고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다면 나는 또 전공에서 끌어낼 얘기가 엄청 많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할 소스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리스크를 딱 집어내서 나의 것을 연결했으면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으니까 나 뽑으세요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끝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 그리고 회사에 닥칠 리스크에 대한 공부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선 처리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표정이 지금보다는 입이 조금 더 입이 너무 안 벌어져. 입이 너무 옹알이를 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도 뭐 제주도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들렸을 거예요. 그 메인 그렇죠. 단어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장 같은 경우는 그 면접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다면 다시 물을 것이며 관심이 없다면 이게 넘기겠죠. 그렇죠. 스킵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IoT 뭐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예전에 제가 그것도 본 건데 그걸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도 그걸로 제어를 하다가 예. 이게 안 꺼진 게 이게 오류가 예. 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거기 어떤 전기적으로는 과부하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때요? 어떤 통신적인 오류에 대한 뭐 방안도 예. 있겠고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전공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IoT와 연결시키는 거? 전기? 다 그 스마트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비슷하게 네,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야. 근데 많은데 되게 뭔가 예. 되게 막 뭐라고 하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좀 이렇게 움츠러든 느낌? 예. 그런 거 좀 깨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면접 때 확 까발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줄 이런 정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표정도 훨씬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니까 또 일단 좀 먹고 들어가잖아요. 예. 일단 정말 좀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네.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태성 쌤께서 말씀해주신 거 집에 가서 좀 그거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 봐보니까 어땠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생각한 거는 머릿속에 있는데 말하기가
이렇게 바로 나오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물어보면은 되게 불편해요.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가장 친하고 나한테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하다가 막 제가 화를 내고 이래서 근데 실제 면접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면접은요. 이론 공부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실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어벤져스 특집. 그렇죠. 어벤져스 특집인데 일단 마지막으로 태성 선생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성평을 해주시죠. 예. 뭐 대본에 없는 거 물어봐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는 작업을 좀 하자. 연습하자.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태성 쌤의 오늘 이 짧고 굵었던 한마디가 그 우리 재영 학생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마음인 것 같아서 그걸 자산으로 삼아서 잘 이겨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토탈 컨설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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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삽정센터 1부 아주 재미있게 또 보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희 교수와 함께하는 전국각지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본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협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하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오시안 트래블입니다. 순천시 후성로에 위치한 모두투어 지점으로 여행상담 업무를 담당할 여행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조 이상, 영어 중급 이상, 컴퓨터 활용 능숙자는 우세하며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여행 업무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경력 무관이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세무법인 이지텍스입니다. 강릉시 임영로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세무기장 업무를 담당할 세무회계 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자로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숙자는 우세하며 연봉은 2,1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우대 사항이 두 가지나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청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건우 FP입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식품원료 제조업체로 현재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전문대졸 이상, 경력 6개월 이상자로 식품품질관리 및 개발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봉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6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총 3명이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 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6월 22일에는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일자리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 1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상반기 공채가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과 공채 준비를 하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식 많이 들리고 있나요?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예. 도우미 주니 유진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유진입니다. 한결같은 인사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자, 한진 컨설턴트. 이게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더 기대가 되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어디를 또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 21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5년 연속 성장 기업, 국내 최초 인베디드용 실시간 운영 체제를 자체 개발한 IT 솔루션 전문 기업 MDS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베디드가 뭐 되게 박다, 자주 듣긴 하는데 뭐 넣었다 네.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그 네. 일부에서 했던 스마트 그리드도 그렇고 들어보기 많이 들었는데 그쵸. 뭔 뜻인지 모르는 어떤 예. 뜻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직역하면 이제 내장형이라는 뜻을 지닌 시스템. 네. 인베디드라 이제 쉽게 말해서 PC 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칩을 말합니다. 네. 요즘은 어느 곳이든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기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위한 칩을 내장하는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 미래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러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물 인터넷을 IoT라고 합니다. 예, 이 IoT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등의 자동차 산업이 각광을 받는 요즘에 이 기계들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 제어하기 위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이게 네. 오류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MDS 테크놀로지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어떤 산업군에 공급하고 있는 거죠? MDS 테크놀로지는 국내 최초로 인베디드용 실시간 운영체제인 RTOS를 개발한 국내 1위 그 인베디드 토탈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동차, 국방, 항공, 모바일, 디지털 기기,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약 1,5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네. 곳이군요. 네. 1,500개 협력사, 국내 1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MDS 테크놀로지의 성장 과정이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한유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니 큐. 네, MDS 테크놀로지는 1994년에 설립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골드 파트너로 선정될 만큼 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인베디드 관련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에 MDS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육기관도 운영했는데요. 이후에 2003년부터 싱가포르, 인도, 호주의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독자 기술인 RTOS가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아시아 최초 국제 표준 운영 체제인 인터페이스 인증을 획득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선정 아태 지역 마케팅 및 기술 지역 최고 파트너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꾸준히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는데요. 2014년에는 빅데이터 시장에 진출했고 2016년에는 IoT 사업 강화를 위한 무선통신 기술 업체인 텔라딘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육 사업도 발전을 합니다. 2002년 MDS 아카데미 설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리고 미래부 SW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또 신분야에 계속해서 좀 도전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앞으로의 비전도 기대가 됩니다. 비전은 좀 어떻습니까? 한진 선생님?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첨단 인프라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상용화된 자동차, 모바일, 정보가전, 디지털 홈 단말, 산업용 로봇 외에도 멀티미디어 게임 인공지능까지 정말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필수적 기술입니다. MDS 테크놀로지는 이 인베디드 외에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ICT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신규 사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IoT,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리가 이게 되게 어떤 기술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성이 좀 기대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된 기술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미래에도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MDS 테크놀로지의 매출액,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2016년 기준 약 1,100억대, 영업이익은 90억 원입니다. 예. 네, 사원 수는 작년 기준 330여 명이고요. 네, 처음 제가 회사를 소개할 때 5년 연속으로 성장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201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7.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75.9% 증가해서 고속 성장을 보였는데요. 자동차, 방산, 항공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덕분입니다. 상장사인가요, 여기도요? 예, 상장했습니다. 네.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 거의 80% 육박하게 성장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좀 돈 전문 궁금해지는데요. 급여 전문. 급여는 좀 예, 어떻습니까? 네, 대졸초임 3,200만 원대이며 네. 평균 연봉은 4,600만 원대입니다. 네. 성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연봉의 최대 4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1,280만 원까지
잘만 하면은 5천만 원까지는 아 4,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굉장한 회사군요. 네,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이런 건 돈 계산 빠른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한진 컨설턴트가 보시기에 MDS 테크놀로지 어떤 그 매력, 그러니까 뭐 연봉도 괜찮지만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 현재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정책에 따라서 2020년에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상용화할 계획이 있는데요. 예. 일반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군사용, 화물 운송 부문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인베디드 기술력이고 이 기술력은 MDS 테크놀로지가 국내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MDS 테크놀로지의 이 기술력으로 2020년에는 곧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젊은 사내 문화입니다. 젊은 사내 문화. 예, 아기가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듯 입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입사 1주년자를 대상으로 돌잡이 이벤트를 열어서 기념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예, 명절마다 직원들의 가족들을 대형 쇼핑센터로 초청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여 자유롭게 쇼핑을 하는 명절 장보기 행사 등 다채로운 사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입사 1년 차 직원에게 돌잡이 이벤트라는 참 독특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좀 생각한 행사들이 회사가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훈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남은 매력이 또 있나요? 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감격이 되셨으면 그냥 목이 메이셨네요. 아, 예. 어제 상담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제가 물들어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좋다는 점입니다. 아, 중요하죠. 예, IT 업계는 대부분 야근이 필수라고들 합니다만 MDS 테크놀로지는 업계 내에서는 이른 퇴근이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이 IT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점일 것 같습니다. 아니, 옆에 가만히 있다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때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 힘든 아, 예. 요즘 또 유인전 와서 새벽 뉴스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좀 힘들다는 점 제가 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요, 네, MDS 테크놀로지의 복지도 기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복지 제도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MDS 테크놀로지로 선정한 이유가 인베디드 기술력도 있지만 예. 복지가 좋아서이기도 합니다. 네. 자녀 대학교 등록금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 지금까지 지원까지 되고요. MDS 아카데미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해외 연수나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뭐 자기 개발은 원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숙사 운영은 기본이고요. 포상 제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좋네요. 올해의 MDS 인상 외에도 매달마다 다양한 상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15년 경력 바리스타의 커피를 500원에 판매하는 사내 카페. 이야, 우리 회사는 1,000원인데 우리 더 싸네요. 네. 헬스 센터도 있고요. 조식과 석식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등 편안한 근무 환경에 중점을 둔 복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 아주 뭐 굉장히 모르겠네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본인의 어떤 학자금까지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IT 기업이어서 문과생들은 난 못 가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공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거예요? 네, IT 기업인 만큼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을 채용합니다만 MDS 테크놀로지 사업 분야 중 하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군요. 네네. 예. 기업 대상의 교육 영업을 하거나 정부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을 제안하는 직무이므로 상경계 학생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MDS 테크놀로지의 2017년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지니 큐. 네, MDS 테크놀로지는 공채 외에도 상시 채용을 모집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내 임직원의 추천 제도도 있는데요. 현재는 2017년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기술 영업, 기술 지원, 연구 개발, 교육 연구로 이렇게 나뉘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 영업은 열화상 카메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IT 교육 등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입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제품의 기술 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머신러닝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거나
리눅스, 유닉스 환경 부분의 유경험자라면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6월 30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서둘러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채용 절차를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채용 절차 복잡합니까? 네,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네, 서류 전형, 필기 테스트, 실무 면접,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인적성이 또 있군요. 네, 예. 그리고 필기 테스트도 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기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IT나 이공계 학생들은 네. 필기 테스트나 뭐 직무 역량이 기본입니다. 코딩 시험 같은 것도 예, 있나 그래서 손코딩 테스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코드의 문제점을 찾거나 아니면 자바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주관형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특정 소프트웨어 주제에 대해서 아는 만큼 대답하도록 하는 질문이 있으므로 관심 분야, 특히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 분야는 깊이 공부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영어 독해랑 영작도 있고요. 이후 인적성을 봅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봐요. 손코딩부터 해서 뭐 저기 수어술형 주관식도 영어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회사는 거저 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추천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여기를 추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그 버스 광고판에서 흥미로운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네, 기존의 것에 기존의 것을 더하면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예, 네, 4차 산업혁명에 적용시키기 참 좋은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존의 사물과 IT가 결합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들이 또 MDS 테크놀로지의 사업 영역이 되겠네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나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학생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네. 회사와 함께 나도 성장할 수 있는 MDS 테크놀로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과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 컨설턴트와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아주 유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상반기 서류 광탈을 경험한 취준생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화 02-397-7984나 그리고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그리고 신뢰도 200%의 맞춤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만나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